100% 뒤꿈치 다 까집니다. 짜자자자. 안녕하세요, 돌다라 음식입니다. 오늘은 돌 타는 영상 대신에 신발을 한번 신어보는 영상을 찍어볼게요. 새로운 신발이 나왔다고 해서 새로운 건 아니고 진짜 오랫동안 입던 신발 같은데, 요즘 최근 제 신발이 좀 많이 낡아서 지금 이게 세일을 해가지고 그냥 구매를 해버렸어. 이게 원래 신발은 솔루션이라는 신발이 있어요. 라스포티바 솔루션인데, 그 많은 정말 컴페티션에서 되게 많이 보이는 신발인데, 이거는 특이하게 이름 자체가 솔루션 컴프 블랙 앤 옐로우. 그러니까 솔루션이긴 솔루션인데 컴페티션 전용으로 나온 거야. 아, 일단 색 자체가 일단 너무 이쁘다. 그냥 검은색 노란색으로만 해서도 너무 이쁘다. 와, 진짜 예쁘다. 근데 와, 일단은 이렇게 스트랩으로 되어 있고, 제가 신는 거는 이름이 뭐지? 내게 지니어스인가? 몰라. 어쨌든 제가 자주 신는 거는 이게 끈이라, 끈의 좋은 점은 발등에 빈 공간이 없어지고 발 밑에도 이렇게 빈 공간이 없어져서 좋은데, 약간 귀찮아요. 이렇게 맨날 묶고 그 풀고 하는 거. 이거는 간단하네. 스트랩 한 발 사이즈 정도로 샀는데 왜 이렇게 작지? 야, 이건 끈은 둘째치고 빈 공간이 아예 있을 수가 없네. 뒤꿈치는 그거랑 비슷하게 조여요. 근데 제가 여기가 이제 하도 많이 신어가지고 굳은살이 베여서 아프진 않은데, 이거 처음 신으신 분들은 100% 뒤꿈치 다 까집니다. 아, 오케이, 한번 신어봅시다. 근데 좋은 점은 이제 다 까지고 나서 이렇게 히어 되면은 안 아파요. 신는 거는 앞에를 먼저 넣고, 여기 보면은 스트랩이 두 개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야. 이렇게 쑥 잡아당기면서 발을 넣어주는데, 와, 잠깐만. 같은 신발이라도 각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 신발마다 측정된 사이즈는 같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직접 신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저번 주말에 갑자기 인터넷에서 25%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좀 신고 있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까지 컴프가 컴페티션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제가 그냥 솔루션으로 한번 사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돌다람쥐였습니다. 신발이 더 좋은지 안 좋은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근데 확실히 몰라, 잘 타시는 거 모르겠고 일단 앞에 맞을까. 확실히 좋네요. 간단하고 좋아.